르노 삼성 자동차는 30일 오전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서 중앙물류센터로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함안 부품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안 부품센터는 대지 면적 99,887제곱미터, 연면적 35,458제곱미터 규모로 약 400억 원을 투자해 건립됐으며, 수도권 배송기지로 자리 잡은 기은 부품센터와 더불어 내수와 수출을 통합한 중앙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부품센터는 남해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의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고 전체 협력업체의 약 60%가 인근인 부산, 경남, 김해에 위치해 물류센터로서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르노그룹의 친환경, 선진화 건축 방식이 도입된 함안 부품센터는 약 4만 5천여 아이템의 400억 원의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유지비 절감 및 물류센터 용도에 적합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로 조성됐다. 또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LMKW급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물류센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발전 시설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추게 된다. 장마리 위르티즈 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함한 부품센터는 인근에 잘 발달된 고속도로망을 통한 내수물류 및 마산항, 부산신항을 통한 수출물류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르노 삼성의 부품물류의 핵심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노 삼성은 함안 부품센터의 1일 평균 입출고 물량을 11톤 트럭 기준으로 30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주협력업체 필요 인력은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최대한 현지 채용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